안녕하세요. 스마트 한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고추는 품종에 따라 내병성이나 과실의 크기, 맵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 전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요. 간혹 빨간 고추가 초록 고추보다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익어서 색깔이 변한 것일 뿐 색에 따른 맵기 차이는 없습니다. 고추의 생육은 꽃이 피고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크기가 다 자라게 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광택이 나며 고추 고유의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고추는 적산 온도 1000에서 1300도가 되면 착색과 성숙이 완료되고 수확 적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평균 기온 25도의 날씨가 40일 정도 되면 착색과 성숙이 완료되고 평균 기온이 이보다 높다면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착색 장애가 발생하여 색상 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오늘은 고추의 착색과 고추를 빨갛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고추가 착색된 상태를 보면 광택 있는 빨간색이 아니라 어두운 검은색을 띠는 고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착색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세력에 비해 너무 많은 과실이 달리거나 병해충 피해로 인한 피해 또는 퇴비나 웃거름의 과용으로 인해 고추가 웃자라게 되면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여 적산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추가 자연스럽게 착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료 사용과 햇빛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퇴비나 웃거름의 과용입니다. 질소 비료나 퇴비를 과다시비하게 되면 고추가 웃자라면서 착색이 잘 안 될 수 있으며 추가로 염류장애와 연작장애 역시 착색이 잘 안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같은 작물을 연속해서 심었다면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 해주시는 것이 좋기는 하나 좁은 농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합성의 부족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 시기에 흐린 날이 지속되고 잦은 비가 내리면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착색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난 시기에는 균형 있는 웃거름과 수분 관리를 통해 고추가 웃자라지 않도록 하여 충분한 적산 온도를 채워 착색과 숙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추의 잎 관리입니다. 고추의 잎은 광합성을 통하여 동화 양분을 생산하고 이를 고추과에 축적시켜 과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의 핵심인 엽록소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과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미량 요소는 결핍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식물에는 열매의 색깔 형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존재하고 이때 이 안토시아닌 성분의 축적을 도와주는 기능성 제품이 있다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능성 제품이 없다면 고추의 생육과 잎 관리를 도와주는 두베어 플러스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작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미량 요소와 다량 요소가 들어있어 작물의 비대와 과실의 당도를 높여줘 품질 좋은 작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시켜 가뭄과 과습, 고온과 저온 등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며 두베어 플러스 제품 하나로 작물의 착색과 작물의 비대는 물론 수확량과 품질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 20리터 기준 두베어 플러스 제품을 20ml 희석하여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이슬이 마른 직후나 해질녘 무렵에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갛게 익은 홍고추는 주로 고춧가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고추는 완전히 빨갛게 익었을 때 수확해 건조해야 하며 덜 익은 고추를 수확해 건조하면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추를 말리기 전 깨끗이 세척하여 흙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고추를 겹치지 않게 고르게 펼쳐 건조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고추가 마르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뒤집어 고추가 잘 마르고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충망을 사용하여 벌레나 곤충이 고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 중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습한 날에는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추는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바스라질 정도로 건조된 상태라면 잘 건조된 상태이며 고추 안쪽까지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한 농부에서는 스마트한 농부 밴드를 운영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